소개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황선원 감독이 이끄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19일 오후 8시 30분 중국 진화 스타디움에서 쿠웨이트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조 1차전을 치릅니다. 한국은 쿠웨이트와 더불어 태국, 바레인과 한조에 묶였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은 원래 작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년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참가 연령이었던 23세 이하가 아니라 24세 이하 대표팀으로 구성되게 됐습니다. 와일드카드는 백승호, 서령우, 박진섭이 뽑혔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스트라이커 와일드카드가 없었습니다. 명단에서 공격진으로 분류된 선수는 박재용, 안재준 뿐입니다. 그렇지만 미드필더로 분류된 조용욱도 전방에서 뛸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뽑힌 공격수를 보고 역대 최악제 공격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뽑힐 당시만 보면 박재용, 안재준, 조용욱까지 모두 K리그2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재용이 전북현대로 이적을 했지만 천성훈과 같이 K리그1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닌 K리그2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고 조용욱을 제외하면 이름이 덜 알려진 선수들이라 불신의 시선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박지용과 안재준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최악체 공격진이라는 평가를 뒤집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영욱 또한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을 뒤집고 자신감을 확실히 얻으려면 첫 경기가 중요한데요. 5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로 참여한 황의조가 좋은 예시입니다. 황의조는 명단에 들었을 때 인맥축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의조는 실력으로 그 논란들을 잠재우고 A대표팀까지 탑승했습니다. 첫 경기인 쿠웨이트전부터 득점을 한다면 주위의 비난도 줄어들고 공격수들의 자신감도 올라갈 것입니다. 특히 박재용이 중요합니다. 박재용은 명단 내 유일한 9번 유형 스트라이커인데요. 밀집 수비 사이에서 버텨주고 연결을 해주며 이성과 측면을 지원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건 자신감인데 득점만한 게 없습니다. 박재영이 빠르게 터진다면 황선홍 감독은 공격 운영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재준과 조영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선수는 합류 직전까지 각 소속팀에서 좋은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중앙에서도 뛸 수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내려앉은 수비를 뚫어내는 해법이 될 수 있는 공격수들입니다. 쿠웨이트전 활약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시 30분 드디어 시작되는 아시안게임, 이제는 무조건적인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